최초로 엔딩 클리어도 하고요. 최초로 유지민 찾아내기도 했고요. 기사까지 떴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와. 다들 돌아갔어요. 우리도 어서 돌아가죠. 와, 여러분들 시청자가 거의 5,000명이 보고 있습니다.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 이번 8월 29일에도 헬로 네이버 정식 버전 엄청나게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해피엔딩 아니야 또? 그런 거 같아. 약간 해피엔딩 각이야. 어. 모두 사라진 건 아니군. 아닌가? 뭐야? 좀 애매하네. 야! 역시나 드러피를 시작했습니다. 야, 나뭇가지가 아니죠? 아, 나뭇가지가 아니야. 일어나요. 직접 흔들어서 깨워두는 이 자상함. 상냥함. 괜찮아요? 다친 곳은 없어요? 와, 나한테 빠졌다. 나한테 빠졌네 지금. 나가는 물을 찾았네요. 결혼할까? 다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.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. 이제 우린 우리만의 집으로 가자. 아, 그나저나 선배 이름도 못 물어봤네. 이름이 뭐예요? 아, 아니다. 그냥 선배라 할게요. 다른 사람한텐 한 번도 선배라 부른 적 없으니까. 아이, 완전 부끄럽다. 아이는 세 명이 좋아. 그럼 선배, 우리 뭐 먹으러 안 갈래요? 배고파요. 제가 쏠게요. 어서요. 안 돼, 안 돼. 우리 나 모텔에 들어갈 수 없다. 이렇게 먹으러 가는 엔딩. 근데 밥을 먹으러 선배, 그 도자기는 뭐예요? 와, 완전 다른데? 와, 야, 태도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여러분들. 이렇게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.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교환을 하나 얻고 가요, 여러분들. 맞습니까? 사람의 대화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. 이 대화 하나로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커플이 나오는 게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항상 신민이는 버려졌죠, 마지막에. 말을 조심합시다. 어쨌든 이렇게 화이트데이 엔딩, 지민이 모든 엔딩을 클리어했습니다, 여러분들.